할렐루야.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.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갈렙선교회 사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수능시험도 끝나고 참 할 일이 연말에 많습니다. 여러분 건강 챙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갈렙선교회 사역 중에 이제 탈북민 구출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. 이번에는 네 자매가 구출되게 됐는데요. 이 네 자매 중에 다들 물론 인신매매로 팔려왔지만 특히 두 자매는 17살에 중국으로 팔려와서 20년 연상의 남자에게 팔려가 아이를 낳고 쫓겨나다시피 이렇게 오게 된 그런 사례들입니다. 참으로 안타깝습니다. 같은 민족과 언어를 쓰는 우리 탈북민 자매들이 단지 배고프고 단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중국으로 갔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고 아이를 낳고 쫓겨나는 이런 현실 속에 또 구타와 많은 위험에 노출된 것들을 보면은 그들을 자매들 구하는데 저희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. 특히 지난번 600명이 북한에 북송된 것처럼 이 소식을 아는 탈북민 자매들의 그 불안은 정말로 극도로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이 4명의 자매가 무사히 구출되어서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. 특히 이 자매들의 가는 길에는 사실 과거보다 10배나 오른 탈북 비용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. 여러분 힘을 보태주시고 작은 물질이라도 서로 협력해서 이들에게 복음의 말씀과 또 육신의 자유와 다음 세대를 이뤄가는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국내에 있는 신통리 우리 탈북민 공동체의 리더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또한 비욘드 유토피아는 지속적으로 알려지게 돼서 다음 이달 말 통일부에서 시사회를 개최하고 12월 초에는 국회에서 이 시사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중보를 부탁드립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, 아직도 우리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갈렙선교에 수없이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아직은 다 품지 못함을 안타까움에 기도드립니다.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탈북민 자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출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, 이제 네 명의 자매들이 탈출을 시작하게 됩니다. 이 탈출 과정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제 시작함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탈출하는 자나 그들을 돕고 함께 중보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과 역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, 이제 이 네 자매들을 탈출할 때 우리 중국에 있는 사역자나 동남아에 있는 사역자들이 또 한국에서 외국에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또 현장에서 사역하는 모든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안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탈북민들을 구출하고 그들을 동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. 아멘.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. 할렐루야. 감사합니다. 축복합니다.